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이십니다. 춘천에 소양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이나 가축사육장들이 주변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죠. 덕분에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소양댐 아래에는 소양칠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소양칠교의 자리는 세월교라고 하는 다리로 유명한데요. 이 세월교 주변이 브라운 송어 포인트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요. 저도 춘천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세월교 밑에 주로 포인트로 삼아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소양칠교 위쪽으로 가서 낚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소양칠교 위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없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소양칠교, 그러니까 소양칠교 아래의 세월교를 통해서 상류로 진입하시면 안 된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소양강에는 소양다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소양 1교, 2교, 3교, 5교, 6교, 7교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소양 3교나 5교를 검색하시면은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양 3교와 5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양 3교는 우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소양 5교는 맥국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냐? 찾아보니까 획일적인 숫자로 짓기보다는 역사 등을 반영해 명명하는 것이 지역적 특색을 살린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양 1교랑 2교는 왜 이름이 없는 걸까요?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만약에 바꾸게 되면 혼란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 1교는 2교는 바뀌지 않고 3교와 5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양 7교의 이름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소양 7교의 이름은 소양나루, 소양배터교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명위원회의 그 지금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우두교와 맥국교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서 바뀌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춘천의 브라운 송어 포인트로 소양 3교랑 5교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우두교 또는 맥국교라고 검색하셔야 찾아올 수 있다입니다. 제가 춘천 사람으로서 소양 1교, 2교 이런 획일화된 숫자보다는 정말 지역적인 이름을 살린 이 다리로 바뀌는 모습에 약간 뿌듯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춘천이 닭갈비, 막국수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소양강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다리들도 매우 유명하니까요. 이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또 찾아오셔서 누군가한테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있다 라고 설명해주시면 또 하나의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